정구명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구병입니다. 이렇게 제가 머리를 빡빡 감고 있으니까 철집에 들어간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이거는 아니고요. 이 단원고 학생들도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정답을 맞추는 줄 알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모님들은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실제로는 가슴 앓이를 하는데 잘못 가르쳐온 선생님들을 하면서 잘못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3년 동안은 3년 동안 치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행복하여 튀는 게 가지고 머리 깎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그럼 스님으로 고해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장근 선생님은 그 오래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쯤 됩니다. 제가 뵙고 마음으로 오랫동안 따랐는데 그리고 변성공동체도 오시고 변성공동체에서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선생님께 보내서 조금 이 상태를 좀 좋게 해야겠다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생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치료를 받게 한 인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정 선생님께 한 번 더 가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변산에 가니까 20년 동안 별로 병원 갈 일이 없더라고요. 치과만 한두 번 다니고 그리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지내는 셈입니다. 제가 이제 좀 아파야 잠도 선생님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이제 생명살림공동체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건 저절로 살아있는 건데 이걸 다시 살려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저한테 너무 버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여기에서 살림이라는 말, 우리말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살림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작게 보면은 우리 몸살림이 있고 또 마음살림이 있죠. 살림은 살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기도 살리고 이러는 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되겠는데 몸이 죽어가는 것은 두 가지죠. 우리가 어떤 때 나쁘다고 그러고 어떤 때 좋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없을 것이 있으면 나쁩니다. 우리 몸에 병 없을 것이죠? 있으면 나쁘죠? 그리고 또 있을 것이 없으면 나쁩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없으면 나쁘죠? 이렇게 실제로 그런데 몸 살리고 마음 살리는 이 일은 우선 없을 것이 있으면은 없애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병을 알이라고 옛날에는 했죠. 가슴 알이, 배 알이, 생선 알이 해가지고 알이라고 했는데 이 저희가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것이고 없을 것인데 있으면은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있을 것이 없다 말하자면 힘이 없다. 힘이 있어야 내가 저의 손발 놀리고 몸 놀릴 수 있는데 힘이 없다. 그럼 길러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없을 것이 있거나 있을 것이 없으면 나쁜 건데 이거를 좋은 몸이나 마음이나 좋은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없을 것을 없애고 있을 것을 있게 하면 됩니다. 근데 다 이 말은 5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시골 까막눈인 어르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몸살림도 좋은데 사실은 시골에서 살다 보면 몸살림하고 마음살림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시에 와서 살게 되면은 사실은 그 마음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걸림돌이 있으니까 더 없애야 한다. 혹은 또 아쉬움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내 호주머니는 비어 있어서 이 얻을 게 별로 없다. 그럼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병이 시골에서 살 때보다도 훨씬 걸리기 쉬운데 이거 저희 그래서 도시에서 살면 몸에 이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크다. 근데 이 마음 아픈 것은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작게는 우리는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는 것이 가장 살림은 기본이 된다. 바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는 이제 나라 살림이죠. 나라 살림은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아울러서 나라 살림을 이루는데 지금 나라 살림골을 보면은 크게 걱정이죠. 우선 먹을 것. 우리가 주걱자금률이 20% 안팎입니다. 잡곡자금률은 5% 안팎이고 밀자금률은 10년 걸려도 썩지 않은 미국 밀이 우리를 매겨 살려서 지금까지 밀가루 걱정이 없다고 그러지만 0.02% 자금률은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다가 먹을 것 기대고 있는데 이 자주 독립국가 어림없습니다. 식량 자급이 없이 어떻게 자주 국방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는 독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니네 굶을래? 우리말 들으려면 자기 자신은 일주일도 굶고 독하게 마음먹으면 몇 달 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자식이 있고 노인네들까지 어르신들까지 굶길 수 없으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살림 거덜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에 대해서 그러면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면은 그 민족 제대로 사는 민족 아닙니다. 살림 제대로 하는 민족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꼴이 되고 있고 점점 이 경향은 심화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살림, 기초 살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질 자원으로 보면은 가난한 나라지만은 생명 자원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이 넉넉한 나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서해는 많이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물이 잔잔해가지고 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으러 몰려듭니다. 게다가 산지가 70%죠. 산림자원만 제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자급농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나라에서 정책만 제대로 세우고 산림을 제대로 해나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 남북이 말하자면 짐승 같은 강대국들 다 짐승들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딱 같습니다. 전부 위에 올라가는 데는 전부 전쟁광들입니다. 이 전쟁광들이 이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게 하고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서 남녘과 북녘 젊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 살면 좋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러는데 저 그 말에
박수칩니다. 여러분들도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네. 한반도 전체가 비무장지대화 돼야겠죠. 그리고 조선반도 전체가 세계 평화공원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나라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고 이웃도 이웃에게도 베풀어 가지고 이웃도 잘 살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 몸살림과 나라 살림을 함께 가야 하는데 우리 기초 살림은 산 살림과 들 살림과 바다 살림, 개펄까지 포함한 이것이다. 그래서 이 한 살림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눈을 어디에다 둬야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평화통일 되는 쪽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통일된 나라를 오래오래 지키려면은 영세 중립을 해야 한다. 스위스 모델도 있고 오스트리아 모델도 있고 코스타리카 모델도 있는데 어쨌든 잘 살펴가지고 남녀기 저희 이 영세 중립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베도 전쟁광이고 오바마도 전쟁광이고 시진핑도 전쟁광이고 푸틴도 전쟁광인데 요 몇 사람 권력을 쥔 사람만 빼면은 나머지 평화 세력들이 그 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친일파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쪽 평화 세력하고 늘 왔다 갔다 하고 소근소근하는 친일파가 나타나야 하고 또 친미파가 나타나요. 친러파가 나타나고 친중파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체로서는 실제로는 아무리 영세 중립을 부르짖고 평화 투쟁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종 때 한번 고종 황제가 우리 영세 중립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콧방 지키고 러시아를 빼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타리가 될 사람들, 세력들을 우리 주변에 모여야 우리나라 살림이 제대로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생명살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있는 것을 제대로 봐야죠. 어떤 것이 있고 없는,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참살림을 해야 하는데 이 그러려면 참된 판단이 뭔가 거짓된 판단이 뭔가를 가려봐야겠죠. 우리가 어떤 때 참말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이거 간단합니다. 아니, 있는 걸 있다고 그러고 없는 걸 없다고 그러는 것이 참말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무엇이 있는 것을 이라고 그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참말이고 무엇이 아닌 것을 이라고 그러거나 있는 것을 아니라고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된 판단에 의해서 현실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걸 있다고 없는 걸 없다고 분명히 가려봐야 이것이 참과 거짓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서 바른 정보에 기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 있을 것이 없거나 없을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걸 있다 없는 걸 없다 그것만 가려보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은 특권층 같지는 없습니다. 이 이익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체제를 그대로 두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있는 것 가운데서 없어야 할 것이 있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정보, 자료에 의지해가지고 좋은 세상을 열려면 실제로 우리가 비판적인 눈 그리고 창조적인 눈을 가져야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적인 눈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삶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을 것인데 없어야 하는데 왜 없을 것이고 어떻게 없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보기 위해서 비판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식은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
판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할 때는 상상력과 창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살림, 좋은 살림을 위해서는 실제 그 말하자면 나쁜 판단 그리고 거짓된 판단을 물리쳐야 하고, 그러려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참된 비판의식과 바른 창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동체 단위라는 것이 간단하죠. 작게는 가족에서, 그 다음에 크면 마을, 그 다음에 국가, 인류, 생명공동체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큰 것이 생명공동체이죠. 저는 이 농촌의 저도 시골에서 이제 살고 저희가 이 농사를 짓고 도시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방거충이 농사꾼인데, 생명공동체를 제대로 맛보고 생명공동체가 왜 가장 작은 공동체이면서 가장 큰 공동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초살림을 익혀야 합니다. 산살림, 들살림, 바다살림을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모두가 그렇게 익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1년에 몇 주, 몇 달, 며칠이라도 산과 바다와 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농민과 어민과 산촌에 사는 사람들과 땀 흘려서 일할 수 있으면은 실제로 아 이게 왜 가장 기초가 되는 작은 살림이면서도 가장 큰 살림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